저한테 오시면 제가 열심히 가요. 아, 네, 저한테 오세요. 요즘은 줄넘기 학원 다니는데 예전엔 웅변학원, 주산학원 다녔었죠? 줄넘기 학원 있어요? 요즘이래요, 근데. 어머. 줄넘기 학원을 왜 다니죠? 왜 다니죠? 와, 이거 X도 가고 이게 지금 줄넘기를 하는 건지 묘기를 부리는 건지. 줄넘기가 수행평가예요? 아, 엄청 중요하대요. 아. 어머나. 충격적이네요. 저한테 오시면 제가 열심히 가요. 아, 네,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진짜 저희가 3단... 줄넘기를 한번 시작하면 선생님이 아, 이제 그냥 성재하는 거 다들 보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거 시키지 않아요? 체육 시간에 줄넘기 다 가지고 나가가지고 예. 제일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오래 예. 남는 사람이 항상. 1교시 그러니까 체육 시간에 딱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줄넘기 끝난 시간에 음악이 나옵니다. 다다다다다단 단다단 그 정도로 엔들리스 줄넘기. 아, 네. 저는 네. 항상 오래 혼자 서 있었던, 혼자 계속 이렇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퐁퐁퐁. 그럼 뭐 약간 리듬 체조식 줄넘기 하시나요? 그냥 무용과 출신이시니까. 네. 톡톡톡톡톡 뛰면서 해요. 아, 그러니까 무용과 거기 코스가 있어요, 줄넘기? 아니, 없죠. 네. 어. 그래서 저는 그냥 줄넘기를 돌리면 줄넘기인 것 같은데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그래서 어깨가 넓으시구나. 네. 네. 자, 생일이라 봐준다 입닥쳐 배포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냥 1탄. 네, 제일 1탄. 아, 스타워즈 1탄. 제가 뭐 날아갔나요? 아니, 괜찮아요. 네. 네. 제 이빨 날아간 줄 알고. 네. 제 임플란트 날아간 것 같이 보였어요. 순간적으로. 뭔가 엄청난. 저 임플란트나 라미네이트 하지 않았고 그냥 네. 거품이었습니다.